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풍입니다. 자, 11-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your children progress through teenage years. as는 여기서 따라서로 가야 되겠네요. 자, 너의 자녀들이 progress, 진보해 감에 따라서, 자, 뚜루 통해서죠. 자, 뭘 통해서냐면, 자, teenage years. 10대. 그래서 연도니까 10대 뭐 시절을 통해서. 자, 대인의 10대들은, 자, will begin, 조동사, 동사원형. 자, 시작하는데, to experience가 목적어예요. 경험하는 것을 시작해. 자, challenge는 도전. 자, 도전 in the of transition. 변화. 변화의 도전을 to 어른 시절로. 자, 그리고 is accompanying it가 단수로 잡아주는 것은 여기서는, challenge. 도전에 accompanying 하는, 동반 하는, rights는 권리, 그리고 책임감들. So 복수 형태, S, 여기도 S. 자, 그 다음, this can be very intense. this가 말하는 게 뭐냐면 아까 10대 transition이죠. 10대 challenge of transition, 요거로 잡아주고 지금 순서 문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10대 변화는 can,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또. 자, be, 될 수가 있는데, 매우 intense, 형용사 1번, scary, 형용사 2번, 맨 마지막에 띵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명사 형태로 나왔어요. 강렬하고 무서운. 자, 이러한 변화라는 것은 매우 강렬하고 무서운 것이 될 수가 있다. to 누구에? for 누구에게? 10대에게. 자, as는 자격의 로서예요. 자, parents, 부모, 로서. 자, 너는 should, 또 조동사 동사 원형 쓰고 있죠. should try not.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정일 때 not의 위치 여기 주의하시고. to overreact 하는 것을, 과도하게 반응 하는데 아이들의 행동에,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not의 위치. 자, 그 다음, during these years는 10대가 변화에 가진 기간 동안, during 뒤에 구 들어갔죠. It is not uncommon. It not uncommon은 부정부정이죠. 그래서 매우 흔한. 자, 매우 흔한 일인데. 자, for가 뒤에 나오는 의미상의 주어요. 자, 의미상의 주어로, 자, 10대들이 to가 진주어겠죠. 그래서 아까 it, for, to 구조로 썼습니다. 자, 행동한데 like 뒤에 전치사나 명사, 어른처럼 행동하는 것은 흔한 일이야. 자, 1minute, 1분 동안. 자, 그리고 children, 아이처럼 그 다음 순간에, 그러니까 시시각각 변한다는 거죠. 여기서 1minute and the next 썼으니까. 그 다음 명령문으로 be aware, 인정, 조심해라. 조심해라. 자, 이러한 행동들을, 변화하는 행동을, 그리고 encourage 해라. 명령문 또. 자, 면 격려해라. 자, 격려하는데 너의 daughter and son들이. 자, encourage A to B로 썼죠. 자, 그래서 너의 딸이나 아들들이. 자, to 동사 원형의 B. 자, discuss 하도록, 토론 하도록, 그들의 감정들을, 그 다음 두려움들을 너와 함께. 자, 여기서 emotion이나 혹은 fear 같은 거는 불가산명사지만 구체적일 때는 가산명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as parents, 부모로서 the best thing이 주어요. 최고의 것인데, 그래서 대생략 구조죠. 자, 6견 2까지 삽입절. 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단수죠. is, to be, 보호로 썼어요. 동격이죠. 자, be, 되는 것인데, 자, be 동사 뒤에 이번에 supportive 형용사 1번. 자, 그러면 극도로 라는 ly의 부사가 supportive 수식해주고 있고요. 자, 지지 적이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해서 to 생략 구조요. to 생략 구조로 지금 동사 원형의 be의 동사 원형의 1번, 그 다음 여기서 또 동사 원형의 2번, to 생략 구조. 자, 그러면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야. interest는 흥미를, in their은 10대들이죠. 10대들의 conversations, 대화. 예, 해결책이에요 지금. 자, 맨 마지막에 let your children know 밑으로 나서 보겠습니다. 자, let 사역동사, 지금 결론 제시하는 거죠. 지금 위치가
동사 원형으로 허락해라 너희 아이들이 알도록. 자, 대체 접속사로 썼고요. 자, 너가 원한다는 것을 to hear 목적어, 듣기를 목적어. 자, about 전치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자, what goes on까지. 그래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the thing 위치 what 주의하시고요. 무언가 진행되는 것을. 자, during 뒤에 또 구들어가겠죠. 그들의 날 동안 10대 날이겠죠. 자, 항상 또 명령문이요. 시도해라. 자, to 억날리자 하는 것을 목적어. 그러면은 인지 하는 것을. 그 다음 legitimate 합법화하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to 생략되면서 동사 원형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acknowledge 동사 원형 그 다음 to 생략 또 동사 원형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합법화라는 말은 인정하는 것을 시도해라. 자, 너의 아이의 기분들을. 자, 심지어 너가 발견할 때, 자, them halt 그들이 이제 어려운데 to comprehend 앞에 나오는 halt라는 형용사 수식해주는 부사의 형용사 수식 용법입니다. 그래서 comprehend 뜻은 이해. 완전 빡쳐서 와 진짜 죽여버리고 싶지만 그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줘라.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우리 뭐 미혼 4살 그리고 10대 특히 뭐중 1, 2 초등학교 6학년 요 정도 때 아주 힘들게 하죠. 근데 1년만 하면 다행인데 2, 3년 가는 애들도 있어요. 제발 빨리 좀 10대를 사춘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튼 윗글에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에 빅키 씨가 윗글의 주제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춘기 10대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자세.